민수생 친구들 안녕하십니까? 크리에이터 메로입니다. 자, 마크마로 여러분들 마크마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시험공화국. 무슨 말이냐면 exam. 몇 년 동안이야 이거 여러분들? 중간고사, 기말고사, 다시 중간고사, 기말고사.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95년생인데 그동안 계속 시험이 이제 반복되어 왔어요. 제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유치원, 킨더가든, 앤데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, 대학교, 심지어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요, 대기업 뭐 인적성 검사도 있고요. 계속해서 시험의 나날입니다. 아!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?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. 제가 외대 보고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.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주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서 그 애초에 그 지식을 탐구하는데 되게 관심이 깊은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잖아. 이렇게 손사래를 치게 돼 있어. 그런 친구들도 시험만큼은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그러면 시험이 왜 세상에 존재하지? 이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.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, 시험은 평가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. 뭐라고? 내가 혼자 너무 돈이 많아, 내지는 내 그냥 사회에서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삶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어. 이럴 때는 시험이라는 수단이 필요할까요? 절대 그럴 수 없어. 어떤 집단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집단이 어떤 기준을 제시해요.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집단에 못 들어온대. 아! 근데 나는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!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시험을 봐야 돼. 그렇지 않겠니?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란 게 있잖아. 그 집단에 들어가서 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의 사고력을 측정하고 싶어.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인류가 개발한 평가를 위한 가장 객관적인 수단이 시험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, 민우님? 난 너무 싫은데 시험 보기.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.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마인드 세팅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시험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으세요.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오수를 했잖아요. 마지막 순간에 이제 면접으로 뚫었어요. 늘 국어가 힘들었습니다.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. 제한된 시간 안에 활자를 뚫어나가는 이해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쉽지 않았어요. 그 필기시험으로는. 그래서 뭘 선택했죠? 면접. 제가 제 생각을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해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인 면접시험을 선택했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필기시험, 수많은 말하기시험들이 쏟아질 거야.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 아닐까요?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, 시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? 피할 수 없다는 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네. 아니 민우님, 오수하고 와서도, 대학 봐서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?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했죠. 시험은 뭐다?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다. 이런 거 아닐까요? 대학 공부가 비판들이 많습니다. 근데 마인드 세팅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관점을 새로이 변경해서 지켜보면은 이렇지 않을까요?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외우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제 가치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. 그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되게 완벽하게 한번 시험을 찢어보겠다는 그런 포스로, 그런 포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자, 시험 공화국에 대한 주제로 시험에 대한 제 마크마를 풀어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 시험 기간일 거예요.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시험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 생각해서 거기 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라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멋지게 그 언덕을 넘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펜수생 여러분들의 최고의 성적, 여러분들의 드높여진 가치, 여러분들의 드높여진 자존감이 시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응원하는 맨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크리에이터 민우였습니다. Let's get it, man. 중간고사 웃겨.
개하기 싫네 진짜.